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방송 중에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외교부에서 그 인터뷰를 좀할 일이 있어요. 외교부에 가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 조금 오늘 밤은 좀 쉬어도 됐었었는데, 제가 좀 해명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방송을 켰어요. 그냥 방송을 켰었고, 최근 며칠 동안에 제가 봤던 동영상들 중에서 좀 저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 사건의 발단은요, 사건의 발달이 그 월요일이었죠? 그 월요일 아침에 그 이제 미국 현지에서 E3 그 이제 미국의 뭐 게임 관련 쇼인데, 거기서 이제 그 AMD의 대표였던 그 리사 수 박사가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송한다고 그쪽 관련 컨텐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각자 이제 자기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하기 전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방송 중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에서 채팅은 안 치고 저는 그냥 되게 조용히 보기만 했어요. 난 채팅은 안 치고 그냥 조용히 보기만 했는데, PC 견적을 짜는 컨텐츠, 그러니까 월간 견적 짜는 컨텐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월간 견적 짜는 컨텐츠 하는 사람들이 좀그 질이 좋지 않은 컨텐츠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굳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물론 이제 정말 그냥 그뭐 가격 돈만 맞춰가지고, 예? 그냥 대충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껴뭐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월간 견적 컨텐츠를 의뢰는 받지만 별로 질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당시 그 방송에 월간 견적 컨텐츠를 다루지 않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분명 채팅방에 있었어요. 그분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은 분들도 채팅방에 있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 이야기를 라이브로 들으면서 이 발언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좀 일이 좀 크게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날에는요, 그날에는 그분이 이제 그 리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그 시간대의 동영상만 딱그 부분만 끊어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한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 역시 중요한 거는 그 리사의 프레젠테이션이었지. 그래서 그것만 보다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앞뒤로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서 올렸다 해가지고, 그래, 방송 중에서 했던 얘기니까 조금
뭐, 묻히는 것 같, 묻힐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왠지, 다른 쪽 느낌으로는, 왠지 그 부분도 클립 딸것 같다. 클립 따가지고, 이거 좀, 이를 좀 크게 만들 것 같다.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낮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낮에 그렇게 올리니까 이제 그 사람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았던 몇몇 채널들에서 이제 자기의 그런 그 다른 커뮤니티 쪽을 통해서 댓글을 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구독자가 더 많았던 다른 분이 더 이제 젊었던 분 같은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견적을, 그 가격대별 견적을 추천을 하는 이유 하면서,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견적들의 배경이 자기가 조립해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서브 PC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조립해서 쓰고 있는 서브 PC들을 갖다가 인증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라이젠 2200G라든지, i5 9400F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브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었나봐. 그분도 이렇게 올렸고, 다른 몇몇 현업에 종사하는 그 분은 좀 조심스레 또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업에 종사하는 어떤 분은 뭐 자기도 이 추천한 케이스를 쓴다 하면서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 방송에서 그 발언을 했던 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그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A 채널에서 한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다? 그러면요. 시청자들은 그 A 채널의 그 동영상도 보고, B 채널의 같은 주제 동영상도 보고, C 채널의 같은 주제 동영상도 봐요. 다 봐요. 다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댓글로 소식들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그런 소식들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댓글에서는, 정말, 뭐, A채널의 광팬, B채널의 광팬, C채널의 광팬, 이 광팬들을 중심으로, 댓글로 싸움이 붙어요. 댓글로 싸움이 붙거나 생방송에서 채팅방에서 시비가 붙거나 어쨌든 그 크리에이터들끼리는 시비가 안 붙는데 시청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반박하는 동영상도 올리더라고. 근데 제가 반박하는 영상을 제가 그날 낮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좀그 반박 영상을 올린 다른 그 크리에이터들 보다도 저는 그 얘기를 더 빨리 들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더 빨리 들었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반박 영상을 바로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제가 향후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견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향후 돈이 생기면 저는 언젠가는 구성하고 싶은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컨텐츠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월간 견적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시청자들한테만 견적을 짜주긴 했었잖아요. 물론 시청자분들도 그대로 다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다 사진 않았을 거고, 뭐 찾다군요. 뭐 자기가 디자인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뭐 감성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거를 뭐 골라서 사거나, 아니면 뭐 나는 원래 이 상품이 꽂히는 게 있었다, 그런 걸 견적에 넣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 본 시청자들 중에서도 굳이 그대로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기도 하고요. 안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그런, 원래 그런 견적 짜면요, 또 이제 견적충들이 있어요. 그냥 댓글충들. 댓글로 왜 이거 안 쓰냐 막, 응? 아니면 뭐, 응? 뭐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 제조사 걸각제 부품을 갖고 와서 그냥 그것만, 이게 최고다, 그리고 다른 걸막 까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매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저도 이제 언젠가는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PC 부품을 사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PC 견적을 언젠가는 내 돈으로 지르고 싶은 생각에 그런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생각 없이 짜겠어요? 응? 제가 뭐, 응? 다른 정말 먼저 정말 제품 사다가 리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영상 저도 다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그래, 어떤 조건에서는 이게 더 낫겠구나, 이런 거를 저도 항상 생각은 해놔요. 그래서 가격 대비 견적을 짤 때는, 그러면 그 제품, 그이 리뷰어가 좋다고 평가한 제품의 그 제조사들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등급만 바꾸는 거야. 거기서 등급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사서 리뷰한 여유는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팩트를 증명할, 물질적으로 팩트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반박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그런 유튜버들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었던 것, 쓰에도 불구하고 저는 빨리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저는 월별이 아니고 거의 뭐 수시로 견적을 짜죠. 수시로 계속 가격대별 견적을 짜는 거는요, 저는 그만큼 정말 내가 돈만 있었으면 계속 이거 정말 결제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계속 그 견적 상황을 봐요. 물론 지금은 이제 7월이면 라이젠 3세대가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7월에 나오는 3900X 견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900X 했다가 그래픽 카드는 아마 아무리 돈을 아껴도 RTX 2070은 아마 싸야 될 거예요. 밸런스, 그각그 부품의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2070을 사실 좀 그래픽 카드 낮춘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E3에서 리사가 3950X를 발표해버렸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솔직히 인간적인 욕심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고 싶어요. 정말 7월 초에 나는
3950X로 견적을 짤수 있는 정도의 돈이 여유가 생겨. 근데 저는 그러면 그냥 그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안 사고 기다리면, 그때 안 사고 기다리면, 9월에 3950X를 지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저는 그두 가지 상황을 두고 일단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진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3900X나 3950X 중에서 좀, 그러니까 굳이 사치스러운 견적을 짜고 싶진 않아. 스레드리퍼는 생각도 안 해요. 굳이 극연적으로 스레드리퍼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스레드리퍼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 다른 방송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편집하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른 기자 활동까지 하면서 그런 동영상 편집까지 하려면요, 저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돈이 좀더 들더라도, 그러니까 좀더 스펙이 좋게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동영상 편집을 하고, 더군다나 저는 60프레임 동영상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60프레임 동영상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하루에 한개 동영상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하루에도 막몇 개씩을 작업해서 올려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더 고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고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견적을 위해서 돈을 정말 팍팍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 부품 시장이 지금 이번 여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AMD 한정 CPU도 그렇고, 그 삼성의 시금치 메모리도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CPU가 바뀌면 메인보드도 바뀌죠. 메인보드도 새로 나오죠. CPU가 새로 나오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쪽에서도 지금 그 칩셋을 개선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사든 다 기다려야 돼요. 굳이 미리 사둘 게 있다면 파워겠죠. 미리 사둘 게 있다면 파워겠죠. 왜냐면 제가 기존에 그 예전에 썼던 그 데스크탑으로는 600W, 600W로 그 대역폭이 모자라요. 저는 USB도 껴야 되고, 그 뭐냐, 카드리더, USB로 3.0으로 관여된 카드리더도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외장 디스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체에 넣고 껴서 쓰는, 본체에 껴놓고 쓰는 HDD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외장으로 쓰는 HDD도 있고 외장 SSD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좀 그런 스펙 견적이 있어서 사실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저렴한 가격대를 추천하는 거는요, 사실 저는 그 제가 그 저렴한 가격대 추천하는 견적 있잖아요. 저는 그 견적은 제가 추후 엄빠가 쓰는 컴퓨터를 바꿀 때 제가 그 견적으로 짤 의향은 있어요. 만약에 라이젠 3세대에서 라이젠 3도 3세대가 나온다면 저는 그 견적을 엄빠한테 추천해줄 의향도 있어요. 그 견적을 엄빠한테 추천해주고 제가 조립할 거예요. 가족이 쓰는 거니까. 그럼 제가 조립을 하겠죠. 뭐 라이젠 3나 아니면 라이젠 5 중에서 저렴한 모델 좀 추천할 의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송출 및 동영상 작업용, 송출 및 동영상 작업용하고, 정말 제가 평소에 메인 작업 및
메인 작업 및그 게임용 PC를 제가 투컴으로 쓸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위시리스트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 위시리스트를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가격대가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수시로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수시로 제가 언젠가는 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방송 시청자나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이런 거는 약속할 수 있어요. 최소 제가 짜는 견적들 중에서 최소 3대의 시스템을 구성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싼 견적은 말씀드렸듯이 그 엄빠의 컴퓨터도 오래됐기 때문에 엄빠의 컴퓨터를 새로 맞춰주고 싶을 때 그때 제좀 저렴한 견적대를 제가 좀 추천을 할 생각이 있고요. 효도 선물로 제가 결제해서 조립할 의향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더잘 되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방송할 때 써야 되는 컴퓨터. 그건 이제 그 송출용이기 때문에 좀 CPU 코어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 좀 내구성 좋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투컴으로 용도를 투컴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장차 투컴을 만들 거고, 그러면 뭐냐, 제가 방송 송출을 하는 동안 다른 PC로 작업하는 거를 화면에 띄워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컴퓨터를 저는 견적을 짜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세 대의 컴퓨터를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은. 그리고 향후 네 번째 견적을 짜고 싶다면 저는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고 미래에 저하고 결혼할 사람. 결혼할 사람에게 배우자도 컴퓨터 써야 될거 아니에요. 부인도 컴퓨터 써야 될 용도가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컴퓨터 구성해서 조립해주고 싶어요. 결혼 선물로. 그 혼수로, 그러니까 결혼 선물로 조립해주고 싶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한 달에도 몇 번씩 제가 가격대별 견적을 구성하는 이유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쯤에 한 번쯤은 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만간 그 그래픽 카드 그 칩셋 아마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의 시금치램이 그 메모리 클럭이 그 2666MHz 말고 그 3200MHz 메모리가 곧 나올 거예요. 그거 부품이 나오면 제가 부품 견적을 한 번은 좀 부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말쯤에 한번 정도는 인텔 견적을 위주로 조금은 더 개선을 할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6월 말에는 AMD 3세대 나오기 뭐 한두 주 전에 어떻게 AMD 견적을 짜주겠어. 그건 저도 못하죠. 저도 제가 그 컨텐츠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사고 싶어서 컨텐츠를 짜는 그런 의도 이외에도, 그런 정말 자기가 써보고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품들 사서 그 추천하는 사람들. 왜냐면요, 그 제품들 정말 사서 써보고 추천하려면 그거를 진짜 여러 종류를 좋아하려면 그거 본인 돈 깨지는 거예요. 응? 뭐냐? 어제 뭐냐? 원래 그 월간 견적 안 짜는 분 중에서 정말 그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 게임 스트리머인데 그런 IT 제품뿐만 아니고 그런 컴퓨터뿐만 아니고 각종 그냥 가전제품 같은 것까지 그냥 관심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한 달에 막 그냥 지출을 1,000만 원 이상 하시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의 노력을 보면서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들어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충당해 가면서 할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현실에 맞게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성의껏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그건 좀안 좋은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을 본 이후로 제가 좀 이틀 정도 좀 화가 나 있었어요. 이틀 정도 화가 나 있었고 이틀 정도 좀 화가 좀나 있었는데 그래 좀 유튜브 각으로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유튜브 각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좀 오늘 이좀 입장 표명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원래는 제가 그 사람이 했었던 표현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켜기 1시간인가 2시간쯤 전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논란이 됐던 영상을 삭제를 하고, 이제 사과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들한테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리셨더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 사람이 했었던 표현 그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먼저 좀 사과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표현을 순화를 해서 오늘 이 입장 표명을 했음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거를 좀 그냥 논란이 됐던 그 시간대에 제가 바로 올렸었으면 아마 저도 좀 표현이 좀 격해가지고 아마 방송 중에 못했을 거예요. 방송 중에 좀 못했을 거고 아마 막 욕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마침 제가 그 시간에 바로 제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제작할 수 있는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사과 영상이 먼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의도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방송 중에 했던 표현은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분이 먼저 사과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더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더는 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그 견적 체크는 제가 계속 컨텐츠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할 말이 있었던 이 이유에 대한 입장 표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